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월 20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이라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 대한 특징, 꼭 알아야 될 특징과, 그리고 관심주까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가지고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 트렌드를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트렌드를 선점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많이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료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 추천제 별도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오전 시황과 마감 시황을 함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상로를 검색하셔도 저를 만나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연회도 꾸준히 해왔고 그 강연회를 기반으로 많은 분들이 성원도 해주셨는데요. 자, 앞으로도 이런 오프라인 강연회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약속을 드리겠고요. 2020년도 이제 좀 있으면 설인데 설 이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많은 정보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증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증시도 상승 마감했고 니케이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이 상승 마감했고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승 마감을 했고 자, 코스닥이 지금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0.72%, 그리고 코스피가 0.54% 상승 마감했는데, 자, 전체적인 증시를 조금 보더라도 오늘 코스닥에서 조금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매도세가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요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자, 일단 오늘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꼭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드렸죠. 지금 오늘 꼭지를 치고 지금 빠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 1번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됐다. 증시는 거품을 타고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 증시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 유럽도 상승하고 있고, 뭐 아시아 증시도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기반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것이 바로 유동성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유동성.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유동성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유동성이 확대되어 있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얘기죠. 돈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그 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돈들이 움직이면서 유입이 되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유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증시 자체가 상당히 경제 지표와는 관계없이 올라가는 돈으로 조금 증시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오늘 저희 팀원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던 것이 자, 오전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중국도 바이오라든지 아니 기술주들이 상승을 해요. 그거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다 기술주라든지 바이오주들이 각광을 받는 시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뭔가에 대한 혁신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그 기대감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거품은 맞다. 지금 경제 지표가 좋은 건 아니다. 다만, 증시는 유동성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거품인 거를 알지만 그래도 증시는 상승을 한다. 한마디로 폭탄 돌리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대선까지는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쉽게 빠질 증시는 아닙니다.
자, 거기까지 함께 판단하면서 전 세계 증시와 그리고 미국 증시를 함께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진 삼성전자 사랑, 지수는 달린다. 자, 지수는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62,400원까지 다시 한번 더 올라서면서 지금 뭐 갭을 계속적으로 붙이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거기에 외국인들도 전기전자 업종과 대형주에 대해서 매수,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자와 대형주에 대해서 매수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강한 매수를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자체가 연기금이 그리고 매수 자체가 증시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지금 같이 봐야 되는 것이, 그럼 이 삼성전자가 저는 판단할 때는 가격이 좀 부담된다 봤거든요. 하지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오늘 철강 금속 업종이 조금씩 움직여요. 철공화학, 정유 뭐 이런 쪽들이. 자, 이게 뭐냐? 지금까지 바닥 권역을 다졌던 이런 전방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을 좀 붙인다는 거죠. 왜 반등을 붙입니까? 시장 자체가 추세적으로 돌아섰다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바닥 권역에 있던 종목군들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그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중 무역 협상 1차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철강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증시에 대해서 올랐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런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 전방 산업 분야거든요. 근데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빠져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빠져왔고, 그에 따라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조금 붙이는 계기가 이루어졌다.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 뭐그 정도 순으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도 섹터도 정해져 있고, 그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트렌드를 조금씩 바닥에서 잡아서 올라가는 애들도 존재한다. 평균 이하에 있는 애들이 평균까지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자, 이 중요하죠. 자,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자. 자, 오늘 정부 정책이 또다시 한번 발표됐는데 시스템 반도체의 육성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반디국시 중요하다. 반디국시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C는 뭐예요? C가 시스템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 뭐가 있어요? SF의 반도체. 우리 이 시간에만 했는 거 SF의 반도체하고 또뭐 있었습니까? 하나마이크론 중요하다 했죠. 하나마이크론 왜 중요하다 했어요? 대기업에 납품한다 했죠. 그죠? 그리고 또 시그네틱스 중요하다 했죠. 시그네틱스는 정지템 아주 역행다 했죠. 넷패스 같은 거 반등 나온다 했죠. 자, 오늘 시장에서 다 뽑아냈죠. 지금 또 다시 한번더 뽑아내면서, 자, SF의 반도체. SF의 반도체 제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 9월달, 10월달 계속적으로 얘기를 강조하고 했던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다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지금 이만큼 올랐어요. 9월달, 8월달, 9월달, 요기, 요 자리에서 시작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론도 잠깐 보십시오. 자, 하나마이크론도 어때요? 자, 10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뽑아내는 거죠. 계속적으로 뽑아냅니다. 뽑아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시그네틱스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조금씩 돌아서는 거죠, 이제. 조금씩 돌아서잖아요, 지금. 네패스 안 올라갈 것 같죠? 올라간다니까. 다시 반등을 좀 붙이면서 꼬리를 달았고 넘어가자. 이런 시스템 반도체, 이 종목 말고도 우리 시스템 반도체 많습니다. 팹리스 업체도 있고, 파운드리 업체도 있고요. 그런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그 후공정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자체가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큰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봐야 되거든요. 시장의 큰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가 일단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 반디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계속 도는 거예요. 반도체가 한번 올랐다가, 그 다음에 장비주 한번 올랐다가, 그 다음 소재주 올랐다가,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한번 올랐다가, 또다시 이런 종목군 계속적으로 바뀌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심지어 제가 그 공개방송 할때이 반디국 씨를 채팅으로 남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 정도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꾸준하게 강조를 해왔다는 거죠. 그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3월달까지 이어진다고 했어요. 왜 3월달까지냐? 결국엔 실적 발표까지는 기다려볼 거라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실적 발표까지는 확인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환율에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3월달, 4월달에 뭐가 넘어간다고, 그때는 테마주도 넘어가거든요. 계절주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2월달부터 다시 준비를 하셔야 돼요. 1월달 말, 2월달에 우리가 또 3월달, 4월달에 또 테마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가 돼줘야 됩니다. 2월달에는 또다시 이런 반디국시 관련된 종목군도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차익 실현을 하고, 또그 다음에 또 뭐가 움직일 것인가를 판단해서 우리가 그 종목을 미리 사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그렇게 미리 미리 선점을 해놔야지만 종목군들이 바뀌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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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트렌드를 조금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전에 매년마다 3월달, 4월달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한 개가 전자결제 관련주가 또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전자결제 관련주 지금 모습이 조금씩 또 바뀌거든요. 그런 걸또 미리 또 선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분위기를 항상 파악을 하면서 보셔야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반도체도 결국에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 않는다. 바닥에 대한 부분을 다지고 난 다음에 시세를 강하게 지금 뽑아내면서 오늘 신고가 두 종목 갔잖아요. 앞으로도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 자,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만 기억하더라도 됩니다. 그 종목군들이 주도주고 대장주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4번. 테슬라 중국 양산, 유럽 진출 영향으로 2차전지 반등이 지속되고 있다. 자,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또다시 한번더 반등을 조금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LG화학 같은 게 현대차하고 합자회사 얘기까지 나오면서 반등폭이 조금 컸고, 자, 삼성 SDI가 반등이 좀더 강하게 나타났죠. 지금 삼성 SDI가 지금 25만 원대를 돌파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강하게 지금 반등이 좀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아요. 이런 상승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오늘 가족분들하고 오전에 정규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1년을 쉬었거든요. 1년을. 자, 그럼 우리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자, 어때요? 요게 월봉을 잠깐 보시면 2017년, 자, 2017년도부터 올랐고 2018년도 2년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후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을 지금 어때요? 조정이 1년 동안 보였어요. 여기에서에 대한 반등은 당연하게 올라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같이 계산해 볼까요? 여기서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잡아야 되겠죠. 여기가 한 파동이자 여기까지 한번 쫙 빠져서 여기에 대한 반등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자, 6만 100원이잖아요. 그죠? 그냥 3만 950원이면. 그냥 그게 이제 42,000원, 42,000원인데요. 자, 42,000원 자리 어딥니까? 요 42,000원 자리죠. 42,000원. 42,000원 자리 어떻게 움직였어요? 계속적으로 이런 42,000원 자리 자체가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을 해왔다는 거죠. 42,000원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주가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이 이루어지고 고기를 강하게 돌파를 했다. 그죠? 그럼 그 위에 자리 얼마나 했어요? 지금 49,000원이죠. 그러니까 이 49,000원 자리가 지금 올라왔다는 거예요. 49,000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만에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또다시 한번더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1차적인 고가 권역까지 터치를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일단 단기적인 꼭지를 만들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포스코케미칼도 보십시오. 어때요? 요거는, 자, 파동을 봤을 때 여기서 반등을 붙이고 여기서부터 다이렉트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계산해 보자. 여기 72,900원에 41,000원이잖아요. 자, 그럼 53,200원, 67,000원입니다. 53,200원. 자, 요 자리죠. 자, 요 자리까지 1차적으로 올라와서 돌파가 됐고,
그죠? 여기에서 여기 터치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파됐고, 그 위에 6만 800원이니까 여기 좀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서 한번 또 멈출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앞에서 흘러내렸던, 아이고, 앞에서 지금 여기에 투매로 한번 흘러내렸던 자리를 한 번만에 돌파하지는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가 꾸준하게 그냥 상승할 것 같이 보여도 주가라는 게 그래 무작정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지 않거든.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반등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앞서 봤던 일지 머티리얼즈 마찬가지다. 최근에 반등이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올라갔다 또 한번 쉬었다 갈수 있다는 거또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화장품주들이 다 조정이 좀 나왔어요. 일단은 화장품주들이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다이렉트로 쭉쭉 가지 못한다 했죠. 거기에 대해 2차 기준 가격까지 쉽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쉬었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쉬었다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 돈 내고 돈 먹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돈을 냈고 어떤 사람도 돈 먹고 나오는 거예요. 미리 선점하고 샀던 사람들은 지금 자리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거죠. 아이고, 이제 이익 실현했다. 돈 벌어야지. 근데 늦게 들어간 사람은, 아, 지금이라도 들어가가지고 내가 1%를 먹고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는 지금 30%, 40% 이미 수익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줘야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래야 밑에서부터 수익을 보유하고 수익을 이익실현을 할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슈가 되기 전부터 말씀드렸고, 그 자리가 이제 반등 나왔고, 그래, 당기 고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빠지고, 그럼 여기서 반등을 한 번만에 또 반등 못 붙이거든요. 한번 올렸다 또 다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올렸다 지금 조정이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등 나겠죠. 이런 것들이 항상 반복된다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우한 폐렴 확산. 자, 백신 관련주는 1말 2초. 자, 요게 제일 중요해. 1말 2초. 자, 1말 2초.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는 꼭 봐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강조를 한 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 1말 2초. 뭐예요? 1말 2초. 1월 말 2월 초. 자, 백신 관련주 9월 달부터, 올해는 9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9월 달부터. 9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백신 관련주 계속 나오거든요. 얘기가. 9월 달부터. 원래 장이 안 좋을 땐 백신 관련주 얘기 나옵니다. 시장이 침체할 때는 이런 백신 질병 관련주 잘 움직여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제 우한폐렴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한폐렴 관련해서 또다시 그에 대한 이슈를 또다시 선점했다.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슈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이슈가.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올해 겨울이 예전보다는 조금 덜 추워요. 그죠? 그리고 이런 백신 관련주는 추울 때 움직여요? 더울 때 움직입니까? 추울 때 많이 움직입니다.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올랐어요. 9월 달부터. 9월 달부터 올랐습니다. 9, 10, 11, 12, 1. 15개월 정도 올라. 근데 요게 2월 달 정도 되면 6월달 되면 그때 이제 피크를 좀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게 항상 백신 관련주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이게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더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할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야 됩니다. 지금 요 자리라고 보는 거죠, 저는. 요것들이 1말 2초, 1월 말 2월 초 정도에는 단기 고가를 형성할 수 있다. 지금 마지막 우한 폐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시세를 한번 강하게 붙인다. 원래 항상 마지막 불꽃이 어떻다 했습니까? 마지막 불꽃이 항상 화려하거든요. 그 마지막 불꽃을 향해 다시 한번더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앞에서 지금까지 질병 관련주가 움직이더라도 종목군들이 제한적이었다. 몇개 없었다. 그죠? 근데 점점 커져요. 오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종목군들도 움직였어요. 폐렴 관련으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렇게 커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빵! 터진다 했죠.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요. 우리가 예전에 그 미세먼지 관련주 어땠어요? 처음에 마스크 관련주 올랐죠. 마스크 공기청정기 오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랐습니까? 갑자기 보일러, 뭔가 그러고, 집진기 관련된 종목군들 올랐어요. 투 스텝이 됐죠. 그리고 쓰리 스텝으로 넘어갈 때 뭐가 넘어갔습니까? 반도체 클린룸까지 올랐어요. 그 이상하게 사업적인 부분으로 확장됐단 말이에요. 종목군들이 3단계까지 확장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뻥! 터지고 난 다음에 가라앉아 버리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우한폐렴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난주에는 백신 관련주가 올랐어요. 오늘은 진단키트와 백신 관련주, 그리고 또 뭐가 올랐습니까? 마스크 관련주가 또다시 붙어버렸어요. 이것도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작정 커지지 않거든요.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져버리죠. 우리가 꼭지를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면 안 되죠. 지금은 이런 백신 관련주가 언제다? 1월 말에서 2월 초. 지금 1월 말이거든요, 지금. 2월 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2월 중순까지는 갈수 있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2월 초 정도에 안전하게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하셔야지만, 다른 종목군은 그때 사시면 돼요. 마지막까지 2월 중순까지 내가 끝까지 시세를 꼭지에서 팔아야겠다. 자,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테마주는 우리가 절대 꼭지 못 팝니다. 그걸 기본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테마주는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테마주는 올라가면 파셔야 돼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자, 그런 걸꼭 기억을 하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바이오 종목군들이, 자, 셀트리온 그룹주, 자, 셀트리온 그룹주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꼭지다. 자, 당기 고점 딱 치고 지금 빠지잖아요. 그죠? 이대로 죽지는 않겠죠? 다시 반등 나옵니다. 대신에 당기 고점 맞았다. 2차 목표가 제가 터치를 했었다. 자, 셀트리온 요 유튜브도 꼭 확인하십시오. 자, 우리가 항상 시장을 먼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물론 사람이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에서 정답에 가까운 근사값, 항상 거기에 확률 높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도 꼭 참고하셔서 시장을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오늘 제약바이오 조금 쉬어갔는데, 코스닥에. 그냥, 이거는 그냥 1차적인 고가를 터치하고 빠지는 분위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 순환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는데 코스닥이 빠진다. 또는 코스닥이 오르는데 코스피가 빠진다. 이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적인 부분 자체를 두고 시간차를 두고 두개 같이 움직이거든요. 둘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오늘 코스닥의 하락은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조정 구간이다. 건전한 조정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까지 챙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료 서비스 진행하고 있고, 고객센터 또는 우리가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거기에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유튜브가 있으면 구독하기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상단에 요거를 또 클릭하시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시장의 특징 내용까지는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관심주 다시 한번 더 보시고요. 또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